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천사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뿌리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